오늘 LP판이랑 보육원 간댔나? 너 어때? 너무 멋부린 건 촌스럽지 않나? 뭐 어때서? 아 유치하잖아.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멋부린 건 자연스러운 게 좋을걸. 자연스러운 게 좋을까? 잠깐만 기다려. 영화사에서 나연이 만나기로 했거든. 가는 길에 데려다 줄게. 좀 더 건드려볼까? 응! 너무 멋부린 거 촌스럽다며. 자연스럽지 이제? 우와 향수까지 뿌렸어. 아 머리 아파. 아. 야 네가 선물한 거야. 김성수랑 캐나다 촬영 갔다 오면서 기억 안 나? 향수가 그새 썩었나? 냄새가 왜 이래? 머리 안 끌어져. 이대로 가자. 머리 아프다. 협조 좀 해주면 안 될까? 너 왜 안 하던 짓을 해? 내가 뭐? 나 만날 때 언제 그렇게 멋부린 적 있었니? 그땐 더 했어. 전날 마사지하고 샤워에 머리 쓸... 아씨! 아 너 정말 왜 이래? 아까부터 내내 틱틱거리고? 갑자기 질투하는 거야? 남 죽이는 아까워? 속마음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면 되겠어? 남자가 좀 신사다워야지. 그냥 솔직하게 말해. 신경 쓰면 신경 쓰인다고. 역시 안 되겠지. 나가지 마. 다 왔어. 내려. 영화 보기로 한 거나 잊지 말고. 질투할 인간이 아니지 윤석현. 그 남자 괜찮더라. 잘해봐. 축복해줘서 고맙다 그래. 응? 뭐가? 그런 일이 있어. 그렇다면 출발! 배부르게 먼지 먹자. 벌레가 먹기 전에 먼지 먹자. 먼지 먹자. 구석구석 먼지 먹자. 회오리처럼 힘차게. 이 노래는 코드가 세 개로 진행되는데요. 제가 노래를 못하는 편이니까 왼손 코드 진행만 보세요. 회오리처럼 힘차게. 와! 또 뭐 듣고 싶은 거 없어? 언니가 재밌는 걸로 또 불러줄게. 언니는 노래를 왜 그렇게 못해요? 야, 니네 정말 당황스럽다. 나 이거 노래 엄청 잘하는 거야. 니들이 아직 음악을 몰라서 그래. 형이 더 노래 잘해요. 잠깐만요.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. 너와 내 가슴 속에 가득 품은 큰 꿈은 세계 제1의 비구와 뒤돌아보지 마. 해배가 있을 뿐 반짝이는 눈동자로 승리를 향해 가자. 금방 말하겠다. 자 마지막인가. 여긴 언제부터 왔어? 어렸을 때 살았던 데야 잠깐. 얼마나? 한 3년? 중학교를 여기서 다녔었거든.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재혼하시는 바람. 그 후에는? 그 후에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뒤늦게 아버지 부동산이 발견됐었거든. 돈 때문에 널 데려다 키웠단 말이야? 뭐 그랬겠지 아마. 넌 어떻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웃는 얼굴로 해? 아 그럼 다 지나간 얘기를 새삼스럽게 울면서 해? 이 나이에? 어리광 부려본 적 없지?
없어 전혀 내 기억으로. 너하고 나하고 친구 된 기념으로 이야기해주는 건데 슬플 땐 우는 게 좋아. 힘들 땐 좀 기대는 게 좋고.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. 남자들은 왜 그래? 응? 아니 왜 힘든 걸 남하고 안 나눠? 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태권도 유단자라서 그래. 검은띠. 이 검은띠 매면서 결심했거든. 절대로 울지 않겠다. 나는 남자다. 으, 진짜 싫다. 울지 않는 남자. 그게 왜 싫은데? 아, 힘들면 아프다고 징징대야지. 그래야 상대방이 알지. 그래야 정이 오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잘 알게 되고. 아, 왜 남자들은 힘들면 동굴에 들어가? 왜? 동굴 밖에서 기다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? 뭐든 함께 겪어야 하는 거잖아. 아니 그 남자가 누군데? 아니야. 어쨌든 넌 그러지 마.